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툭 쳤더니 댕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점점 뿌리는 엄청나게 싱싱한데 중간에서 한 번씩 연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싱싱하니까 여기만 나으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엇을 한다고 제가 툭 했더니 얘가 약했었던가 봐요. 속에 이제 그 겉에 거 뿌리 그 잎을 떼고 했어서 이렇게 보시겠어요. 얘는 지금 까닥까닥하지요. 그걸 그냥 이렇게 그 정말 하이드로보레다 이렇게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개 연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된 아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니틀잼이 되게 무른데 이렇구요. 이 아이는 잘 크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지금 목요일 날 저희가 부산에 마이삭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한 게 이미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아이고, 이게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얘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켰냐면요. 뿌리가 이렇게 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제가 물에다 불려놨어요. 이거 수태를 하고 수경으로 여기에서 싹을 받아볼까 싶은 생각에 수태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에다 이렇게 담궈놓으면 조금씩 벌리면 얘들이 떨어지기는 해요. 일단은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요거를 좀 잘라볼게요. 왜냐하면 결체 조직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라도 우선 제거를 하면 이게 풀어지기가 쉬워요. 이게 이런 거 옆에서 한 번씩 잘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이런 거할 때는 원래도 장갑을 잘안 껴요.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 수태 상태는 그렇게 과연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를 수경으로 제가 해서 돌려서 촉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되게 그 빛이나 환경이 이게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햇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주는 곳에서는 정말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인데 특히나 저희가 LED 등을 쓴다고 해도 햇볕이 충분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이새 촉들을 새이 뿌리들을 이 아유 이거를 제가 톡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에 조금 담가놔서 물 속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이고 내가 참 이걸 어째 그랬는지 몰라요. 수태 상태도 좋아서 그냥 이대로 두어볼까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요 위에서는 이미 이 아이들이 그 유일한 그 성장점을 가지고 그 잎을 이렇게 되었던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고 나면 생장점을 어디서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 요 밑에서 이렇게 뿌리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태를 해보면 뚫고 나오기가 버겁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제가 수태를 털어서 수경으로 살짝 돌려볼 생각이에요. 정말 뿌리도 좋고 그런데도 연부가 조금 있었었던 아이예요. 농원에서 올 때부터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떼주고 잘 하고 했었어요. 제가 이 작업은 싱크대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물을 떠서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긴 종류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호접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같은 호접란이라 하도 유전자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유전자 조직 자체는. 그러니까 결론은 뿌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거 1분 만에 씻어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기서 끊고 싱크대로 다시 가서 이거를 다시 할까요? 그게 맞겠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제발 이게 싹이 나와서라도 나눔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집을 할줄 알면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요. 편집을 못해서 이런 사태가 영상들이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위에서 이렇게 수태를 털었어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털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라져서 다시 이 반대로 역으로 어떤 바이러스나 이게 침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뿌리가 싱싱해도 이 원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보리 위에 이렇게 상상하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다른 거할때 곁들여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팀이었습니다.